네, 발사합니다. 네, KB 27호 스펙, 네, 상자 1이죠. 250억짜리고요. 2060원, 2070원 거의 멈춰 있는데, 네, 수수료 없기 때문에 6,500원, 7,000원, 네, 100주 받았으니까 200주 받았죠. 그냥 계좌당 6,500원 먹고 떨어질 것인지, 네, 200주만 받았고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수료 없는 계좌 다 하는 게 일단은 뭐 기다려보는 게 나아 보이고요. 네, 가격이 좀 내려왔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기다려야겠네요. 네, 5% 손실 감안하고 5%면은 40만 원 받았으니까, 네, 최대 2만 원 손실을 감안하고, 네, 지켜보는 걸로. 네, 거래 시작됐고요. 네, 시가가 2,005원, 고가가 2,015원이죠. 네, 거래는 280만 주, 현재 거래가 됐고, 300만 주. 300만 주 2천원이면 60억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원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죠. 네,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가격 상승에 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오르네 조금. 네. 네, 순간적으로 네, 급락이 왔네요. 네, 2,000원 위에서인데 순간적으로 네, 1,900원대 근처까지 내려왔고. 네, 왜 물량을 순간적으로 던졌을까요? 네, 물량을 좀 많은 물량을 던진 바람에 순간적으로 한 100원 이상 급락이 순간적으로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모르겠네. 손실일 텐데 그렇게 매도를 하면은 가격을 갑자기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털 생각이었나?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네, 계속 기다려 봅니다. 네. 네, 시간은 한 15분 정도 흘렀고요. 저가를 한번 더 찍고 2,0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지금 거래량은 네, 900만 주. 네, 2,000원으로 계산하면은 180억 정도 거래가 된 거고 아직 뭐 네, 공모 규모 250억 정도도 한 번도 순환 안 했고 예전에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순환한 이후에 올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공모 청약 받은 분들 아직 다 매도를 안한 거죠, 사실상. 일단 계획은 네, 40만 원이니까 네, 갖고 있을 거고요. 아, 안 올라가면 갖고 있을 거고, 1900원 근처까지 수렴한다 그러면은 네, 한 40만 원더 사가지고 네, 80만 원 해가지고 네, 합병될 때까지 네, 강제로 또 갖고 있어야 되네요. 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생각만큼 수익을 좀 안져가지고 좀 우울하고 유튜바이오가 아침에 좀 급등을 했네요. 20% 가까이. 네. 왜 그럴까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